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면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벳세다 사람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지역이며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은 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이곳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비롯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천대받고 소외된 지역이었던 이곳에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의 처지와 환경을 보고 배경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 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애쓴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나다니엘은 나사렛이란 말에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와보라 강하게 권합니다. 어찌 보면 나다니엘은 나사렛이라는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향해 여러 가지 편견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함에 있어서도 우리를 가로막는 편견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런 나다니엘에게 와보라 선언한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단호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나다니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다니엘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라는 단어가 사용할 이스라엘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이 땅에 성도는 많습니다. 그런데 참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경건한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이 순수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의 지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를 뛰어넘어 그분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든 그때 하늘이 열리는 환상으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의 삶에 주저앉기보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현재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은 누가 뭐라게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한계와 편견을 뛰어넘지 못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인정하는 참 성도가 되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또 감격합니다. 어찌 보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던 벳세다에 친히 빌립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성도되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편견이 있다면 이 아침에 허물어 주시고 나다니엘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더 큰 일을 경험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